2021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기자 간담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발표하는 신차 그리고 전략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것에 앞서서 먼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F타입 이 모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계기판이나 디지털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2021년형 제규어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 차는 R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고급스럽게 꾸며진 부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 얼굴이 확 달라졌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제규어의 여러 모델과 패밀리 룩을 어느 정도는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이 F타입만의 매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고 이제는 제규어임을 상징하는 요소들 그리고 이 F타입을 상징하는 요소들도 많이 붙었거든요. 이렇게 범퍼 하단 쪽에 F타입이 새겨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R 모델이고 최고 출력은 575마력 그리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2억 127만원이에요. 좀 애매하긴 하죠. 박스터와 911을 모두 커버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해요. 출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앞쪽 프론트 타이어 같은 경우도 26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보통은 255 정도만 놔도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가 되는데 지금 앞에도 단면폭이 굉장히 넓은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에는 305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레이크 직경도 굉장히 큰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갛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펜더 부분에도 이제 제규어 엠블럼이 선명하게 붙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보닛의 파팅 라인이 없거든요. 이 바퀴 옆까지 펜더까지 덮고 있는 이제 클램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하기도 하고 차가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도어가 이렇게 열리는 것도 F타입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F타입은 굉장히 고전적인 컨버터블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박스터, 뭐 G4 이런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클래식한 면모가 강조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램프 디자인은 또 엄청나게 미래적이에요. 이 제규어 같은 경우가 이런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램프를 얇게 만드는 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요즘은 램프를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방향 지시등이나 뭐 다른 보조등을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전부 해결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돌출되어 있는 머플러도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이 정도로 머플러가 강조된 차를 보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엄청난 사운드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 아래쪽 디자인도 섬세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런 유려한 디자인, 클래식한 면모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독보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F페이스는 아니고요. 제규어 XF, 제규어 F페이스 2021년형이고요. 그리고 랜드로버 2021년형 디스커버리 그리고 쇼페이스로 나온 디펜더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 차들도 살펴보고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뭐 AS나 뭐 품질 문제 이런 것들로 악명이 높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형 제규어 F페이스와 XF를 보고 계십니다. 네, 두 모델 모두 2021년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네, 더 외관 디자인이 소소하게 달라졌고 핵심은 실내 디자인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정말 놀랍도록 달라졌거든요. 그동안 제규어의 모델들이 바뀌어가는 트렌드에 발빠르게 변화를 주진 않았었거든요. 이 디지털 계기판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제규어이기도 하거든요. XJ 플래그십 모델에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고 이제는 엄청나게 상용화되고 있었는데 제규어는 다른 모델은 걸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2021년형 모델부터는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갔고요. 핵심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예요. 네, 기존에는 이제 가로로 길었던 와이드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는 11.4인치 거의 뭐 정사각형에 가까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를 LG전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LG전자와 함께 개발하다 보니까 사용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용법을 지니고 있고요. 뭐 반응 속도, 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체험했었던 자동차 이 센터 디스플레이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추가될 부분도 많이 있다곤 하지만 듀얼 유심을 사용하고 있고 뭐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거나 자동차의 정보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전송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일단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파워트레인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재기어, 랜드로버 모두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있을 거지만 가장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재기어 브랜드일 것 같아요. 재기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가솔린, 디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했었고 디젤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로 꽤 빠르게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젤 비중을 줄이고 가솔린의 다양한 모델들을 추가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부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한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기어는 레이싱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연기관을 전부 버리고 2024년부터는 전부 전기차로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오늘 얘기를 들었지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준비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질타하시는 제품, 품질 그리고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도 어느 정도는 내놓았어요. 일단 제기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CEO가 지난해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CEO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노련한 작업자들을 굉장히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서비스 센터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고 해요. 뭐 이 부분은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제규어 신차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한 200대 판매됐으면 지금 한 100대 정도밖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서비스 센터를 더 확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단순 계산으로도 서비스 받는 데는 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고차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랜드로버가 주력하는 모델은 디펜더 90 모델과 2021년형 디스커버리입니다. 이것도 일단 어디가 달라지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외관적으로 두 차 모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단지 이 차는 뒷문짝이 없는 쇼페이스 모델입니다. 디펜더는 처음부터 디펜더 90, 디펜더 110으로 불렸거든요. 이 90과 110은 휠베이스를 인치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90인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90인치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90은 이제 숏바디 모델이고 실질적으로 디펜더라고 하면 이 숏바디 모델입니다. 동급 모델 중에서 일단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좋아요. 네, 오프로드는 뭐 달려봐야 그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차의 제원상 일단 진입각 탈출각에 있어서는 이 숏베이스 모델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급 중에선 최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바위를 타고 넘어가거나 장애물을 탈출할 때 이 아래쪽 부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은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휠베이스가 좁아야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도어 오프로드 모델들은 수요가 명확해요. 생각보다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해보시면 코란도 옛날에 있었을 때 코란도 같은 경우도 뒷문짝이 없는 3도어 모델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펜더가 우리나라에 출시됐을 때 이 90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차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점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디자인 똑같고 갖춰져 있는 거 똑같고 오프로드 성능은 더 좋고 굉장히 매니아틱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더 인기를 끌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나홀로족, 뭐 욜로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뒷문자 거추장스럽거든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제규어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1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위주로 변화가 있었고요. 외관 디자인도 사실 룸메나 그릴, 범퍼, 후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잘 모르시겠죠? 저도 가까이서 봐야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부분은 더 날렵해졌고 당당해진 마스크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실루엣 이런 것들은 전부 유지가 되면서 디스커버리의 매력을 그대로 뽐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랜드로버는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지만 제규어 같은 경우는 제 실력을 그동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느낌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 자체도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독일에 쏠려 있는 이 수입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제규어의 이런 매력도 살펴보고 랜드로버가 가진 우수성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국산 공산품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품 자체가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너무 독일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만간 시승기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